아이고, 어떻게 주말마다 그냥 비가 오냐. 별이 친구네. 안녕. 안녕하세요, 고고입니다. 미르가 좀 작아졌죠? 미르가 이발했습니다. 그런데 이발을 하다가 미르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제가 실수로 털을 자르다가 미르 살을 잘라버렸어요. 그래서 미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. 상처가 보니까 크더라고요. 그래서 미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수술하는 영상은 뭐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8바늘이나 꿰맸고요. 집에서 내가 장모, 특히 대형견 이런 개들을 미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비춥니다.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짜잔! 자, 요거는 제 생일날 선물 받은 화구백입니다. 화구백 맞나? 고급지죠? 원래는 여기 락토피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녔었는데 너무 없어 보였는지 제 딸이 불쌍하다고 선물로 사줬습니다. 이렇게 수납도 되고요. 참 좋은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자, 이제 어디 한번 그림을 좀 찌그려 볼까요? 이렇게 카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근데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자꾸 마음에 안 들지. 요즘 들어서 비가 너무 자주 오네요. 시원해서 좋기는 한데, 아이고, 주말에 오토바이 타야 되는데 주말마다 비가 오니 참. 주말은 좀 피해주면 안 되나? 주말엔 비 좀 오지 마라. 지금까지 고고였습니다. 잠깐. 아이,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? 야! 아우, 저리 가, 좀. 저리 가. 아, 저리 가. 아, 저리 가.